논두렁밭으로 물러오세요. 박수. 아, 이분들은요, 의당 기토 다지기 보존회가 설립되기 전에 의당이 좀 뭉쳐졌어요. 그래가지고 공연을 지역을 가지고 공연을 했는데, 언제 이분들이 크게 빛을 보냈냐면 세종시 기공식을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의 메인 행사에서 세종 큰집 터다지기라고 하는 공연을 했는데요. 그걸 하고 나니까 저렇게 좋은 걸 왜 미혼문화제를 안 만들고 그냥 하느냐고 어른들이 권해서 의단집 터다지기 보존회를 만들고, 그래서 이제는요 미혼문화제가 됐고 봉주 한 장과 논두렁 밭처럼 세 가지가 의당면 점수 앞에 의당 집터다지기 전수교육관을 국비를 들여서 70평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. 8월 22일 날 오픈 예정입니다. 이럴 때도 박수 한번 주시죠. 우리 전용재 의장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16년 채죠. 만 15년 동안 의장님이세요. 이분이 보통 대신이 좋은 게 아니에요. 우리 회장님이 만드셨고요. 아, 어딨어? 명동 회장님? 소리 하려고 거기 숨어서? 그래요. 근데 이제 좀 오셔요. 자, 지금 논두렁밭으로의 회장님은 유완종 회장님이십니다. 자, 여러분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그분은 의당 집터다지기가 충청남도 무역문화재 제45호인데요 그 무역문화재의 예능 보유자입니다. 박동준 선생님이 표현했죠. 인간문화재. 자, 이분들의 소리 마당으로 여행을 떠나겠습니다. 먼저 노드렁바드렁 회장님의 수건적당, 그리고 집터다지기 보조 회장님의 집터다지는 소리로 넘어가겠습니다. 수건적당이 시작됩니다.
박수 한번 더 주세요. 박수. 집도 한번 가져봅시다. 예.